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토탈리 어크레이 바틀 시뮬레이터 병맛 전쟁 시뮬레이터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또 개꿀잼 모드 들고 왔는데요. 저번 시간 어벤져스 편을 보여드리면서 살짝 등장을 했었는데요. 이 모드에 보니까 갓 유닛이 존재하더라고요. 진짜 말 그대로 신 유닛이에요. 예, 저번에 암흑의 신 예, 잠깐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또 빛의 신도 따로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신들의 위력 한번 제대로 알아봅시다. Let's go. 자, 저번 시간 같은 경우에 이 다크니스가 살짝 보여드렸었잖아요. 약간 악마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우스 번개 들고 있고, 근데 저번에 보니까 이게 위력이 좀 말이 안 되는 수준이더라고요. 저번 시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일단 가볍게 위력 한번 알아봅시다. 얼렐렐렐. 일단 방패병 한요 정도 깔아주고요. 예. 아, 뭐 필요 없어요. 그냥 유닛들. 예. 비싼 놈으로다가 쫙 한번 깔아볼게요. 자. 뒤에 소드도 잔뜩 깔아주고요. 거의 뭐 이거 지금 물소 때 수준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다크니스 갓의 위력 한번 알아봅시다. 출발! 뿅! 오호호호호. 이게 뭐여? 번개여. 거의 뭐 빗자루 쓸듯이 싹 번개로다가 바로 쓸어버립니다. 오 마이 갓. 야, 미노타우루스 순식간에 한우 바베큐 구이 돼버리는 모습. 짜잔. 와, 익었다. 이건 익었다. 오 마이 갓. 아, 야, 미쳤다, 이거는. 비싼 놈으로다가 한번 해볼게요. 왕총 출격입니다. 더덩, 더덩, 더덩. 어우, 야, 비싸. 자, 이거 딱 봐서는 일단은 말도 안 되거든요. 거의, 사실상 얘네 둘이 대결한다기보다는 이킹 자체가 다크니스 갓의 약간 부대처럼 보입니다. 한번 붙어 봅시다. Let's go. 출발. 번개 일발 장전 발사! 우! 야, 일단 3분의 1 싹쓸이. 한번 더! 샤랄랄라. 와, 번개가 막 닿아가지고 하늘까지 솟아오르네? 꽤 버팁니다. 원래 진작에 저 싹쓸 써야 되는데. 아바바! 가볍게 성례. 이 뒤쪽에 깔아도 될것 같은데? 자, 사거리가 얼마나 되나 봅시다. 봐봐! 우와! 야, 진짜 이게 말 그대로 번개 샤워지. 야, 이거 장관이네, 진짜. 야, 번개로 약간 배리어 치는 기분인데요? 우와, 포탈로 들어가는 듯한. 아, 전공 버텨라! 신을 잡았네! 우와, 머저부렁. 이게 번개 잔상 보세요. 분무기 뿌리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워터파크 왔어, 거의.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가볍게 다크니스 갓의 위력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오늘의 신, 바로 빛의 신 등장. 와, 반짝반짝 너무 이뻐요. 잠깐만, 얘도 번개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설마 똑같이 번개 쓰려나? 자, 그렇다면 빛의 신 슈프림 갓의 위력 이번에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못했던 한우구이 먹으러 갑시다. 오늘 소 잡는 날입니다. 예. 바베큐 아주 시원하게 구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딱 주셔서 기다리세요. 아주 미디움 레어로다가 맛있게 구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프림 갓. 예, 빛의 신의 위력은 과연 어떨지. 한우 먹방 가능한가요? Let's go. 뿅! 과연? 어떤 기술을 쓸까요? 오! 우와! 야, 이게 더 대박인데? 야, 이거 직선으로 그대 그냥 레이저로 구워버리잖아. 아니, 이거는 뭐 접근할 틈도 없이 그냥 싹 쓸리겠는데요? 야, 빛의 신 위력 어마무시합니다. 오 마이 갓, 사라랄랄랄랄라, 싹 쓸려요. 흔적만 남은 거 보세요. 거의 뭐 이거 워터파크 파도풀 예 느낌인데. 자, 그러면은 일단은 빛의 신의 위력 가볍게 한번 살펴봤고.
따당 따당. 암흥의 실 다크네스 갓 vs 슈프림 갓. 야 이거 사이즈로 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 다크네스 갓이 좀 불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면은 아까 보니까 얘 공격 스타일이 빛이라서 그런지 쫙 뻗더라고요. 어둠의 신 같은 경우에는 번개가 가다가 슉 힘 매갈이 없이 떨어져. 최강의 신은 누가 될까요? 빛 아니면 어둠? 가자 뿅. 자자자 일단은 먼저 선박 치는 쪽이 이길 것 같아요. 일단은 번개 날라갑니다. 룰루루루루. 오!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빛의 신이 개사기네. 얘는 직선을 쫙 뻗는 공격으로 샤랄랄랄랄랄랄랄랄라 뿅! 이런 공격이고, 얘는 시간차 공격이요. 번개를 쏴도 닿는데 시간이 걸려. 야, 이거 블록버스터급 스케일이네, 완전. 야, 결국 최강의 신은 빛의 신이었네요. 자,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어벤져스 다시 소집해봅시다. 어벤져스 어셈블! 오케이. 캡틴 아메리카, 암 아이언맨. 과연 어벤져스가 두 신을 이길 수 있을까요? 솔직히 신 한 명만 있어도 빡셀 것 같은데. 이번에는 빛의 신과 암흥의 신 둘이 뭉쳤습니다. 거의 뭐 최후의 전쟁. 과연 저번 시간에는 가볍게 승리를 했지만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거의 토르 라그나로크 이상이거든요. 이거 어벤져스 총집결해서 과연 신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근데 사거리가 길어서 이렇게 되면 신들이 많이 유리할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해봅시다. 어벤져스 뭉쳐 출발 가자. 렛츠고 뿅. 자 일단 먼저 빛의 신 공격 합동 공격이다. 밀려 밀려. 암흥의 신이 접근 못하게 번개로 방벽을 치고요. 둘이 콜라보 하니까 정신 나간 수준이네 이거. 야 잠깐만. 야 팀키는 아닌데? 뭐지? 야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접근을 못해서 어벤져스 애들이. 상남자답게 완전히 그냥 정면으로 맞짱 떠봅시다. 이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건 선방 치는 쪽이 좀 유리할 것 같기도 하고. 금액은 비슷한데 워낙 저기 빛의 신이 사기급이라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번엔 진짜 한방 싸움이다. 누가 이길지 한번 봅시다. 출발 뿅. 최후의 전쟁. 일단은 호크아이 바로 선방 공격. 오 좋다 좋다 좋다. 뭐야? 레드팀이 어벤져스 쪽이었네. 아 맞네. 야 거리만 안 주면 할만한가 보네. 다시 한번. 이번에는 토르 날랐다. 우와. 오 마이 갓. 뭐야? 증발했어. 뭐야? 왜 여기까지 날라갔어? 저기 빛의 신은 어디 갔냐? 와 얘는 여기서 진짜 하늘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비 내리고 있네. 번개비 내리고 있어. 형 받아라 라이트닝 으택. 샤샤샤샤샤샤샤샤. 오 그 와중에 한 발 날렸다. 아이언맨 저격 성공하나 했는데. 자 다시 한번. 아직 다크니스가 살아남아있다. 아니 이거 슈프림 갓이 힘도 못쓰고 날라갔나 본데요? 발사! 이 어벤져스 더러운 녀석들! 번개 맛 좀 봐라! 오... 이건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이게 이 빛의 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뒤쪽에 빠져있어야 되네. 얘가 몸이 좀 약하네. 아까 공격도 못하고 죽었어.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벤져스 빼고 원펀맨 소환 갑니다. 공격하기 전에 죽여버리면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뿅. 원판! 일단 면상궁 맞았어요. 오 마이 갓. 제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알 수가 없어요. 엄마? 아, 블루팀이 이겼네. 원펌의 보통 모드라 이긴 것 같아요, 이거는. 진심 모드에 사이타마 이길 수 있나요? 출발, 뿅. 사이타마, 어택. 아, 또 면상공, 바로 가격. 으아. 야, 이거 사실상 마지막 그냥 살아남을 수가 없는 정도의 수준인데. 거의 뭐 불꽃축제급이거든요? 개멋있다. 몰라요. 싸움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뭐 알아서 끝나 있을 것 같거든요. 어, 밑에서 지금 고군부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슈퍼 원펀맨. 어. 우와. 따따따따따따따따. 고! 와. 진짜 말 그대로 신들의 전쟁이라는 이름이 잘 어울리는 그런 싸움입니다. 어? 갑자기 싸움이 잦아들었어. 어떻게 됐나요? 왜요? 와, 저기까지 가서 싸우고 있었어, 설마? 보이지도 않아! 와, 역시.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병맛전쟁 시뮬레이터 신들의 전쟁, 예, 두 가지의 엄청난 신유닛, 깐유닛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역대급으로 제일 화려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어느 정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병맛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발사! 오 마이 갓! 멋져 부르르.